터치너치 게임은 2월 17일 화요일 준비한 소식입니다. 스트라이커즈 19453가 전 세계에서 동시 출시되었습니다. 키보드 액션 RPG 아이마가 오는 2월 26일 파이널 테스트에 돌입합니다. 루틴 크라운 포 카카오가 카카오 게임하기 인기 순위 1위에 등극했습니다. 슬링샷에 최적화된 슈팅 게임 팽이루 포 카카오가 출시되었습니다. 다이나믹 액션 카드 트레이딩 게임 국민 영웅의 캐릭터 원화 4종이 공개되었습니다. 터치터치 게임은 2월 17일 화요일 소식 힘차게 출발해보겠습니다. 넘버원 커뮤니티가 만드는 게임 방송. 안녕하세요. 헝그리 TV의 차문경입니다. 오락실에서 즐기던 스트라이커즈 19453, 1999가 민족 최대의 명절 설을 맞아 모바일로 출시되었습니다. 19453은 1945 시리즈 중 세 번째에 해당되는 게임으로 1999년을 배경으로 현대 전투기들의 화려한 전투를 2D와 3D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가지 게임 난이도, 다양한 전투기의 업그레이드 시스템, 2인 플레이를 연상케 하는 파트너 플레이, 전 세계 친구들과 경쟁하는 4인 네트워크 플레이와 함께 구글의 플레이 게임 서비스를 이용한 글로벌 랭킹, 업적, 멀티플레이 등을 제공합니다. 또한 오락실 원작을 그대로 최적화해 풍부한 게임성과 추억 속 재미를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특히 이 게임은 구글 플레이를 통해 전 세계에서 동시 출시되었는데요. 수천만 글로벌 유저와 함께 게임을 즐기고 경쟁하도록 구성되어 더욱 매력적인 것 같네요. MMORPG 신작 아이마가 오는 2월 26일 예정인 파이널 비공개 시범 테스트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키보드로 조작하는 횡스크롤 액션 게임은 참 많습니다. 근데 필드에서 사냥하고 다른 유저를 만나서 파티 맺고 함께 싸우는 그런 게임은 없었던 것 같아요. 키보드 횡스크롤 액션에 MMORPG를 더하는 거, 그게 우리 꿈이었어요. 사실 왜 횡스크롤로 싸우냐? MMORPG에서 액션이 제대로 나오겠냐? 라는 이야기도 많았고 개발자들도 걱정이 많았는데 2차 CBT를 마치고 나니까 그제서야 다들 믿음이 생긴 것 같아요. 사실적인 제형에 만화 같은 컬러를 써서 반사실적인 캐릭터를 만들었습니다. 친숙한 캐릭터로 유저들이 쉽게 동화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횡스크롤 액션 게임에서 재밌는 움직임, 예를 들어서 점프, 대시, 공중 콤보 같은 스킬들을 잘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MMORPG에서는 볼 수 없었던 액션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MMORPG에서도 화려한 액션이나 시원한 타격감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네, 아이마 배경은 현대와 중세 그리고 대자연까지 모두 경험할 수 있고요. 실제 사진을 사용하지 않고 아티스트들의 손만으로 질감을 표현해서 작업 시간은 좀 더 소요됐지만 눈이 편안한 그런 배경을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필드지만 제대로 된 액션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필드에서 공중 콤보를 구현한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성시켰습니다. 보통 게임에서 다른 전직으로 바꿔보려면 캐릭터를 처음부터 다시 키워야 하죠. 저희는 이 점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꼭 다시 키워야 할까? 캐릭터를 다시 키우지 않고도 전직을 바꿔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래서 나온 것이 가디언 시스템입니다. 원할 때마다 다른 전직처럼 플레이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가디언 시스템의 핵심입니다. 가디언을 진화시키면 능력도 좋아지지만 외형적인 부분에서도 만족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습니다. 날개가 더 커진다거나 이펙트가 화려해져서 강해졌다는 걸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제작하였습니다. 아이마 사운드를 제작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이 바로 전투였고요. 이 전투의 재미를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타격 사운드와 몬스터의 피격 사운드 제작에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좀 더 생동감 있고 강렬한 타격감을 주기 위해서 재질별 타격 사운드라든가 그 몬스터의 피격 소리를 좀 더 다양하면서 그 실감나게 제작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게임의 완성도를 더 높이는 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유저들이 함께 플레이할 수 있는 다양한 장치도 준비했습니다. 새로운 전직 시스템 가디언으로 기존에 없던 새로운 재미를 드리겠습니다. 두 분의 CBT를 거치면서 고객들이 좀 더 재밌게 플레이할 수 있도록 쾌적한 게임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신경 많이 썼습니다. 넓은 필드에서 펼쳐지는 최고 액션 게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모바일 전략 SNG 루팅 크라운포 카카오가 카카오 게임하기 인기 순위 1위에 등극했습니다. 루팅 크라운포 카카오는 모바일 엔진, 프로젝트 아나키 기반의 환상적인 풀 3D 그래픽이 장점인 게임인데요. 약탈과 방어를 통해 자신의 마을을 성장시키고 활용하는 전략 컨텐츠는 물론 다양한 형식의 PVP와 보스 레이드를 실시간 멀티플레이로 즐길 수 있습니다. 특히 이 게임은 지난 2월 10일 출시 이후 4일 만에 카카오 게임하기 인기 순위 1위에 등극했으며 구글 플레이 전략 게임 신규 인기 무료 부분 1위, 구글 플레이 신규 인기 무료 전체 순위에서 상위권에 랭크되며 순항 중인데요. 향후 루팅 크라운포 카카오는 신규 테마와 신규 영웅, 신규 대전 모드 업데이트는 물론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인기 몰이를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니까요. 더욱 자세한 내용은 공식 카페를 통해 만나보세요. 펭이루포 카카오가 카카오 게임하기와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통해 출시되었습니다. 펭이루포 카카오는 펭이벌들이 사는 마을에 메가펭이들이 쳐들어오면서 펼쳐지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슬링샷 장르의 게임인데요. 사실적인 물리 엔진으로 캐릭터를 당겨 적을 타격하는 슬링샷 시스템을 최적화시켜 수준 높은 타격감과 박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5개 테마의 100여 개 싱글 스테이지와 무한 모드, 그리고 친구 혹은 익명의 대상과 상대로 실시간 전투를 벌일 수 있는 멀티 대전 등 다양한 컨텐츠가 마련되어 있고요. 여기에 3마리가 한 팀을 이루는 전투 시스템은 각기 다른 스킬과 지형을 통해 다양한 전략적 전투를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슬링샷 슈팅 게임계의 한 획을 긋겠다며 당차게 출시한 펭이루포 카카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공식 카페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다이나믹 액션 TCG 국민 영웅의 캐릭터 원화 4종이 공개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국민 영웅은 화려한 일러스트 카드 수집 욕구를 자극하고 다양한 전략으로 전투의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모바일 게임인데요. 이번에 공개된 원화 속 신규 캐릭터는 단단하고 강력한 외형이 돋보이는 힘 속성 캐릭터 늑대인간과 지옥수 호병 2종과 날카롭고 빠른 외형을 통해 빠른 공격이 예상되는 민첩 속성 캐릭터 달의 여사제와 복제의 화신 총 4종의 캐릭터인데요. 유저는 캐릭터마다 속성 및 상성을 고려한 캐릭터 조합을 통해 전략적인 전투 플레이를 즐길 수 있습니다. 한편 국민 영웅은 오는 2월 출시를 앞두고 사전 등록 이벤트를 진행 중인데요.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게임이니만큼 풍성한 이벤트도 함께 준비했다고 하니까요. 더욱 자세한 내용은 공식 페이스북에서 확인해보세요. 올 한해도 좋은 일이 가득하기를 바라며 훈훈한 덕담과 세배를 나누는 민족의 대명절 설날이 다가옵니다. 오랜만에 만난 가족과 친척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도 먹고 송그레이비 추천한 게임을 즐기면서 즐거운 명절 보내시는 건 어떨까요? 2월 17일 화요일 터치터치 게임온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차보경이었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